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해? 날 더운 데서 시원한 데서 보자고 그러든지 하지. 넌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덜 먹었어? 왜 보자마자 시비야? 아, 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하나도 단속 못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뜬금없이 뭔 소리야? 애비가 뭐?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냐? 네 아들이 내 딸 모르게 바람을 폈잖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와서 억지를 부려? 그 딴소리할 시간이 있으면 발 닦고 낮잠이나 쳐자. 아, 네 딸하고 네 사이 입에서 나온 소리다. 됐냐?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도 현찰을 파리 뭘 잘했단 큰 소리야. 하이, 내비란 인간이 이 모양이니까 뭘 보고 배웠겠어. 아이, 뭐야 이놈이 또. 아이, 아, 내가 없는 말 했냐? 에이, 여기라도 한번 퍼부서 쉬고 싶지만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참는 줄 알아라 인간아. 아이고, 인간이 그냥 내 딸 내 눈물 만났다 봐라. 내 놈은 그날로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어떻게 뭘 어떻게 당장 떼버리지? 새학기 아직 모르지. 아, 그러니까 내 놈을 만나러 왔지. 애미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정리를 해야지. 너볼 면목이 없다. 자식 속은 낳은 애미도 모른다더니. 아, 참. 그러게네. 평생 이런 일로 속 썩을 일은 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들어갈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일어나. 아유. 그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지냐? 나가서 나랑 소주 한잔 해. 아유, 지금 술이 넘어가요. 아, 우회되겠지. 아, 우회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젠 나가. 아니, 저기요!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댔어. 아유, 자네 충부장 아니신가? 아버지, 업무 시간 다 끝났는데 면사무소에 무슨 볼 일 있으세요? 면사무소가 아니라 너한테 볼 일 있어. 저한테요? 혹시 저 양반도 자네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지금 퇴근하나? 예. 그럼 잠깐 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김주사, 자네 오늘 개 탔네. 여기 또 가네. 아버진 여기 웬일이세요? 넌 왜 왔어? 오빠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봐. 여기까지 온 자네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사돈까지 나선 일은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아버님! 아니,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아범하고 급하게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애미야. 아버님, 저 믿으시죠? 그래, 알았다. 오빠도 들어가. 아가씨도요. 언니. 제 문제고 오빠 문제예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여보, 자기야. 집에 가. 가서 얘기해. 아니, 저기. 난 무슨 얘기든 들을 각오가